제품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브랜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모 브랜드,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떤 곳이냐면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자 제품들, 전자 기기들, 네, 그런 거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저번에 제 영상에서 아이모 제품을 리뷰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로봇 청소기죠. 리뷰 궁금하신 분들은 네, 위에서 클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 브랜드가 제품 자체 퀄리티가 좀 좋았고 애플리케이션 연동 또한 저는 엄청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모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냥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홈 카메라가 아이모 브랜드에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봤고 그 사용을 해보면서 리뷰를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여기 제 손에 있는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아이모 렌저 S2 스마트 시큐리티 카메라 제품입니다. 기존 아이모 홈 카메라 렌저 2에서 2023년도에 신형 렌저 S2 버전이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비디오 압축 코덱 H.264, 265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프레임 속도 같은 경우는 25프레임, 30프레임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AI 모션 감지 트래킹, 실시간 앱 알림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정말 홈 카메라로서 모든 기능이 포함된 느낌? 저는 사용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 카메라 쪽을 보시게 되면 3.6mm의 렌즈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5도의 화각, 이전 대비 2.5배의 밝기에 영상 자체도 전체적으로 선명해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제품을 사용했다 보니까 그냥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한번 설치해가지고 쭉 쓰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매달 기기가 빵원입니다, 빵원. 그리고 제품 보증은 무상 1년 지원하고 있고요.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2.4GHz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당연히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홈 카메라다 보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막 모르는 사람이 내걸 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국제 보안 표준 WPA-WFP2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이 돼가지고 안전하게 앱으로 원격으로 내 컨트롤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 없는 펜 틸트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로는 80도가 움직이고 좌우로는 355도니까 그냥 이 카메라가 있는 그 모든 구석구석을 다볼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이랑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에코 제거 기능이 포함된 네, 그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고음질 마이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오디오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보통 홈 카메라라고 하게 되면 집에 있는 이제 동물들이나 아니면 아기 이렇게 막 감시를 하고 계속 쳐다보고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데시벨 이상 소리가 막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홈 카메라가 먼저 감지를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림을 발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홈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면 야간에도 사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빛이 너무 많을 때, 역광일 때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역광 보정 기능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나이트 비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밤에도 불끈 상태에서 막 미세하게 조금만 빛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카메라를 통해서 피사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종일 그 카메라만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다른 앱들도 하고 막 게임도 하고 아니면 다른 뭐 작업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멀티 윈도우 PIP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백그라운드를 띄운 상태에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앱들을 그냥 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프라이버시 모드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막 보안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하도 좀 찝찝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실시간 영상이나 녹화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때 프라이버시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멈추게 해주는 기능도 있다 보니까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거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지 좀 그거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을 연결하고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뒤쪽을 보시게 되면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제품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 유선 랜 케이블을 연결할 수도 있는데 유선 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 유선으로 인터넷이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유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무선 와이파이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려놓고 스마트폰 아이모 앱을 켜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아이모 제품을 탐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친구가 잡히게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막 그냥 다 알아서 세팅이 끝나고 그다음부터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쉽죠? 그다음부터는 뭐 외부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앱 켜가지고 카메라를 구경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조이스틱 같은 것도 있으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카메라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홈카메라 뭐이 정도면 뭐 거의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저한테 와닿았나
좀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모 앱을 진입해가지고 카메라까지 진입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다른 홈카메라 대비 확실히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좀 답답함이 없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움직임을 막 감지해가지고 저한테 스마트폰으로 막 알림을 주거든요. 근데 이 감지하는 기술이 생각보다 되게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기 키우면서 사용할 때 되게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기가 막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 뒤척일 때 벌써 얘는 인지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기가 울기 전에 빨리 달려가서 뭐 달래준다거나 안아준다거나 네, 그런 제스처들을 취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만족감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할까? 요거를 이제 바로 딱 떠오르더라고요. 일단 홈카메라를 고민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타사 홈카메라보다는 아이모 제품의 홈카메라 저는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만족스러워요. 성능도 좋다 보니까. 그리고 홈카메라 집에다 설치하는데 막 복잡한 설정, 세팅 이런 거 귀찮아 하시는 분들, 이 제품 사용하면 한 번에 그런 설정 끝내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찮은 분들 사용하면 딱 필요한 기능들만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다 자동으로 해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쓰면 매우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홈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홈카메라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좀 어느 정도 구입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모 렌저 S2 홈카메라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